보름은 미 아니오? 가출에서 집을 찾을 줄 보름에는 가출한 미아처럼 미아같이 전도 소재를 모르고 있단 말이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볼 때 참 굉장히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비를 일으키사 아난과 민 여러 대중들을 불쌍히 여기사 해조음을 바라사 어제 조금이라고 말했죠. 때 맞춰서 설법하는 해조 소리를 바라사 동해에게 두루 고하사대. 동해랑선 여기에 모인 법회 그 대중들에게 선남자여 내가 항상 말을 하기를 부처님은 말씀이라요. 내가 평상시에 늘 설법할 때 색심은 모든 인연과 및 신소사와 온갖 소연법이 오직 마음에서 나타난 바고 너 몸과 너 마음이 다 묘명 진정 묘심 중의 묘한 마음 가운데 나타난 물건이라고 그런 말을 평소에 늘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색심 재연이라는 것은 11가지 색법이죠. 그 전에 유식론 할 때 색수상 행식하는 색성향 미촉법 할 때 그 색자가 물질이죠. 11가지 그 물질이 있어요. 11가지 물질은 뭐죠? 기억이 납니까? 11가지가 뭐가 11가지가 될까요? 색, 성, 향, 미, 촉 그것이 예? 그게 다섯 가지가 다 색에 해당돼요. 또 지수화풍도 다 색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저 그런 것도 다 책에 해당되죠. 현색, 표색, 무표색, 뭐 그런 거, 형색 같은 거. 여기도 52페이지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오죠. 52페이지 주 제가지고 주에 둘째 줄에. 색과 침 해가지고 색은 11가지 색법이고 침은 8식 침법이고 그런 말이 나와있지요. 이런 것이 다 색의 종류가 이게 11색법이요. 11가지 색법. 오근이 있죠. 안, 이, 비, 설까지가 다 비설, 신까지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은 마음이 마음 쪽에 속하지 색법이 아니죠. 11가지 색은 오근하고 또 오경하고 오근은 안근,
이근, 비근, 철근, 친근. 오경은 색, 성, 향, 이것도 다 색에 대해요. 색, 성, 향, 미. 크게 보면 다 색이라요. 촉까지. 이게 오경이죠. 부표색은 이제 법처 소섭색, 법처 소섭색, 그건 일부분만 말하죠. 법처 소섭색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일부분, 법진의 일부분. 법진도 다 책이 아니거든요. 의식에 해당돼가지고. 법진의 일부. 따지고 보면 이 네 가지에 해당돼요. 현색이라고 항상 밖으로 나타난 빛깔이죠. 현색은 청황적백 오색 따위. 청황 따위. 푸르고 누르고 희고 검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건 많죠. 오색 따위가 현색이요. 색깔이 여러 가지 있죠. 다양하게. 그런 것들이 다 현색이고. 형색은 모양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또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이거 다 물질 이런 따위고. 표색은 가르치는 거지. 지시 같은 거. 지시 부르고 또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고 하는 건 다 표색이지. 거기에는 이렇게 표지판도 다 표색이라요. 글자도 표색입니다. 하늘자는 하늘을 표시한 거고, 따지자는 땅을 표시하고, 한일자는 하나를 표시하고, 열십자는 열을 표시하고, 그것도 하나 표색이죠. 화장실 갈 때 이렇게 화장실 화살표도 표색입니다. 무표색은 표색 위에 나타나가지고, 표색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표색 위에 나타나는. 그 전에 무표색 말했죠. 법처 소섭색. 쌓은 것은 표색인데, 탑을 쌓아서 탑을 쌓은 공덕으로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무표색이요. 부귀영화하고 탑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탑의 물체는 아니잖아요. 책을 보고서 지식을 얻은 것은 책은 표색이지만은 책이란 것도 하나 물질 아니요?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은 것은 무표색이요. 그러나 그건 의식의 법처에 해당되는 바 책이다 말, 물질이다 말. 그래서 법지는 일부가 무표색에 해당돼요. 그게 11가지 색이고, 침이라고 하는 것은 많죠? 침은 잘 다 적을 것 없죠. 침왕 심소가 다 침이요. 50일 심소 유식론에 나왔죠. 침왕은 팔식이고, 그래서 색과 심의 모든 인연과, 인연이라서는 여러 가지 인연도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마음이 생기는 인연, 등무관연, 소연, 징상연, 이런 것들이 다 재연이라, 재연. 재연은 사연 따위. 이 사연이 처음에 인연이죠.
2년, 그 다음에 등무관년, 소연년, 징상년. 인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아들, 딸 인연, 가족 인연, 뭐 친척 인연, 친구 인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사는 유대관계고 이런 것은 마음이, 마음과 물질, 마음이 생기게 하는 네 가지 인연을 이렇게 사연으로 말합니다. 인연하고 소연연하고 등무관연하고 징상연하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가장 주체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어떤 물질을 보고 견물생심하는데 견물생심할 때 그 내 마음자리가 인연입니다. 콩밭에다 콩을 심으면 콩 자체가 인연이요. 소연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떤 발판이 없이는 안 되죠. 집을 질려도 집을 지을 터가 있어야 되죠. 터가 소연년이요. 콩을 심으려도 콩심을 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밭이 소연년이요. 마음이 물건을 보고 마음이 생겼다면 견물 생심했다면 그 물건 그 자체가 소연년에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은 인연이 되고 학생이 공부를 할라야 그냥 공부할 수 없잖아요. 책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선생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공부하는 학생은 인연이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소연년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 주체는 인연이 되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바탕이 그런 여건들이 소연이고 등무관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평등하게 간단 없이 계속 비슷하게 앞과 뒤가 비슷하게 지속하는 것을 등무관연이라고 그래요. 이 등자는 평등이요. 평등이란 말은 다르지 않게 비슷한다는 뜻이요. 비슷. 등자는 여기서 말하는 평등, 비슷하게란 뜻이요. 비슷하게 간단 없이, 간단 없단 말은 계속한다는 지속성이 있는 그런 인연이요. 물이 흘러가는 게 등무관 연안이요. 앞에 물 흐르는 것하고 뒤에 물 흐르는 것하고 똑같이 강이 하나같이 보이죠. 그러나 벌써 앞에 물은 흘러갔고 뒤에 물이 또 흘러 내려오는데 비슷하게 하나 긴 강이 되어 있죠. 그게 등관연이라 앞에 생각하고 뒤에 생각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풀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이 늘 나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다시 생각이 나왔다가 이렇게 생각이 솔솔 풀려나가는 그 마음이 이어지는 지속성이 등무관연이라요. 그러니까 돌변해야 되죠. 견성성불 하려면 돌변해야 돼요. 범부가 성인되거나 중생이 붙여주려면 돌변해야지 등무관연으로 늘 따라가면 변함이 없어요. 구태이연하게 똑같이 도레미탑을 해야지 늘. 도레미탑을 하는 것이 등무관연이요. 도레미탑이 뭐요? 침념공부 도레미탑을 늘 그냥 같은 식으로 똑같이 흘러가면서 도레미타불이라고 가지요. 그게 등무관연이라요. 돌변해버리면 갑자기 그냥 깨쳐가지고 견성해버리면 등무관연이 끝쳐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돌변은 등무관연이 아니요. 항상 비슷하게 지속하는 지속성이 등무관연이라요. 증상연이라서는 증상하는 연이라.
콩을 심어가지고 콩이 어제 자라는 거 오늘 자라는 거 비슷하게 자라가지고 그게 등관년이고 정상년은 콩을 잘 자라게 해주는 여러 가지 비료 같은 거 거름 같은 거 가꾸는 것이 콩이 잘 자라지 않아요. 그게 정상년이요.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공부하는 성적이 비슷하게 이렇게 자꾸 향상되는 것이 비슷하게 나가지요. 갑자기 뭐 천재가 안 되죠. 그게 등무관년이고 정상년은 공부가 그래도 차차 나아지거든. 나아지는 게 오늘은 것이 10가지 알았으면 내일은 12가지 알고 모레 가서는 15가지 알고 그렇게 자꾸 공부가 나아서 국민학생이 중학생 되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죠. 그게 정상년이요. 증가하는 년이란 말. 그러한 년을 색심어 모든 년이라고 하고 또 미심소사와 마음의 소사와 마음의 소사는 침소요. 50일 침소. 치망에 딸려있는 치망은 부하로서 치망은 임금이고 치망에 딸려서 치망의 지시에 의해서 치망의 소속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사가 되는 거. 소사는 침부림이죠. 부림을 당하는 거. 그건 맞네. 침소사. 침소사라고 됐죠? 침소사는 바로 침소요. 침소. 50일 침소 따위. 바로 침소사는 침소라고도 하는데 침망에 소속된 침리자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죠. 미워하고 싫어하고 탐내고 욕심내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도 다 침소에 해당돼. 탐진치 삼독이 번뇌에 나오죠. 번뇌 속에도 침소가 보통은 다섯 가지죠. 변행심소, 별경위, 뭐 선위, 번외위, 뭐 수번외위 다 나왔잖아요. 유식론에 또 모든 소연법, 재소연법이라. 재소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 사정, 세간, 출세간 모든 일체 사업, 인과법문 등이 다 재소연법이요. 모든 소연어법이요. 선이나 악이나 또는 사와 정, 세간법, 출세간법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직 마음에서 나타났어. 마음 밖에는 법이 없고 마음 밖에는 물질이 없죠. 부처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치매의 무물이라 또는 치매의 무법이고 법도 없고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치매의 무물이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몸이 천금보다 더 중요하지 몸밖에는 뭐 치매의 무물이라고 그렇죠. 자기 몸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후방식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께서는 마음밖에는 물질도 없고 마음밖에는 법도 없다 해서 모두 다 유심으로 나타난 바라고 해요. 일체가 유심조라. 부처님의 정지, 변지, 정변지의 설법이 바로 이런 거요. 그러니까 견성이 본래 유실되지 아니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말을 합니다.